Nice game TV.수입과 함께하는 롤바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홀스 정진호고요. 옆에는 조유락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방금 전 방송이 사실은 단군 방송이 있었는데 네, 방송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예. 네. 전부 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요. 예. 약간만 사실 긴장을 좀 늦추면은 실수가 나오게 되고 이번 거 같은 경우 좀 개인정보 유출에 좀 실수가 돼가지고 빠르게 이제 수습하시면 되니까는 뭐 하여튼 뭐 큰 문제는 없었고 그분들 계정 다 확인을 해서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단군과 제가 말한 단군의 한마디가 자기는 카드가 굳었다 단군 카드가 굳었다 이런 얘기 해서 제가 개인 방송 때 카드를 까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죄송하고요. 자 이제 오늘 롤바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또 저희가 입고 있는 오늘 이 옷 그렇죠. 롤바타 스위브와 함께 진행하고 있죠. 롤바타 어떤 상품이 오늘 또 준비된 상품인지 한번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이스캔드 홈페이지에 이제 스위브 클릭하시면 자 스위브 1983 티셔츠 49,800원 가격에 지금은 25,000원에 그렇죠.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어보면은 왜 이 가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쪽에서 저 한 게 상품의 특성이 소프트 터치 원단으로 퀄리티 높은 원단이다. 예, 원단이 예. 되게 좋아요. 그냥 이거는 좀 약간 느낌이어가지고 아 워낙 전달해드리기 좀 어려워가지고 네. 예, 소프트 터치 원단이니까 생산 공장이 아디다스, 유니클로, 게스, 폴렘 등 유명 브랜드 생산 라인과 동일하다 라고 예, 예. 합니다. 이중 아플리케 기법을 통해 상체 입체방을 더했고 KC 인증 마크 한국 우류 시험 성적을 통과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 보네요. 그 성적 그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1983하면 뭡니까? 바로 단군이 태어난 해죠. 1983년. 아 그러네요. 1983년. 이게 그 일반적인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도 네. 그냥 페인팅만 버리면은 잘 벗겨지잖아요. 네. 예, 그냥 벗겨지는 소재가 아니고 그냥 위에다 박았어요, 그냥.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 좀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원단 자체가 일단은 확실히 좀 더 좋아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색깔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냥 티셔츠인데 딱 봤을 때 아, 이게 가격이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가 느껴질 정도로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인 건 확실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티셔츠 입은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뭐 만 원짜리씩 사 입고 다녔었는데 네. 그거랑 요거랑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이게. 그런 거랑 확실히 달라요. 예. 예. 정가가 49,800원. 색깔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예. 이런 거 특히나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죠. 그렇죠. 이건 예. 뭐 유행을 타는 거는 아니니까 내가 단군을 좋아한다. 단군이 태어난 1983년도를 기리면서. 원래 가격은 49,800원이고 지금은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30대 시청자 중에서도 아마 83년생 당구님이랑 동갑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입고 있는 게 이제 흰색이고 여기 보면 목 예. 있는 데도 이렇게 보통 이제 목 있는 데가 예. 이렇게 좀 늘어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원래는. 예. 근데 여기 처리가 또 돼 있어요. 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잡혀 있고요. 또 왼쪽에 이렇게 스위브 마크도 세련되게 박혀 있고. 저기 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예, 입체감이 있죠, 확실히. 예, 그래서 이제 목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를 막 방지해 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페인팅이 아니고 위에다 그냥 갖다 박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로 막 일부러 지워뜯지 않는 이상은. 조이럭이랑 저랑 입고 있는 게 X 라지입니다. 예. 저희 둘이 입고 있는 게 X 라지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을 사서 진짜 받아보시면 아 이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럴,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일 수 있다라고 공감할 만한 예, 그 원단 자체가 진짜 좋아요. 딱 봐서 딱 봤을 때 이거 원단이 되게 좋구나라는 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한국 의류 시험 성적을 다 통과한 제품들만 그 아래 있을 텐데요. 예, 나온다는 거. 생산 라인도 예, 유명 브랜드 생산 라인과 동일하고요. 원단 소재도 굉장히 좋은 소재를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45,800원 원래 정가 45,800원 지금 25,000원에 판매를 하는 1983 단군 탄생한 해를 기념하는 1983 그쵸? 티셔츠. 아니요, 저는 속으로 비싸다고 진짜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저는 예, 예, 이건 달라 약간. 옷이. 저는 진짜로 이게 원단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이 가격은 진짜 저는 싸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반팔 티셔츠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실제로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오거든요. 다른 거보다도 요거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반팔 티셔츠 25,000원. 근데 25,000원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방금 이제 올라온 페이지인데 여기다 이제 상품 후기에 대한 또 내용이 예, 있죠. 상품 구매 후에 사이트는 이제 후기가 있거든요. 저기에 예. 상품 후기를 사용 적어 주시면 구매 후기를 적어 주시면 5명에게 적립금 10,000원, 10명에게 적립금 5,000원 드리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렇죠. 네. 25,000원짜리 옷을 사고 이 10,000원 또 플러스 되게 되면은 뭐 워낙 이득이죠. 예, 네, 품질이 진짜 좋으니까 25,000원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보통 이제 반팔티는 그냥 아무거나 입지 뭐. 그렇죠, 저처럼.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런 걸 입으면 목도 되게 금방 늘어나요. 그러니까 엄청 잘 늘어나죠. 한 철 입고 그냥 버리죠. 심지어 연예인들도 인터뷰할 때 보면은 목 늘어난 티셔츠 입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다보나 사이 보면 그래요. 그런 거 실제로 뭐 지금 말씀하시는 브랜드는 이런 것들을 만 원짜리 이런 거를 많이 정면에 내세워. 이제 거기 매장 가잖아요. 만 원짜리 못 사요. 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예요 그냥. 그렇죠. 아무리 뭐 광고판을 붙여놓고 뭐 해서 예. 들어가서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살 만한 거는 한 4만 원? 아 이거는 좀 입을만하다 이러면 예. 4만 원, 5만 원 해요. 거기 만원, 15,000원짜리를 전면으로 내세우게 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질감이 너무 싸구려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질감 자체가 그냥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건 입어봐야, 진짜 제가 입어봐야. 사시고 한번 사서 받아보시고 구매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실제로 이제 적립금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만족하실 걸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 많은 르브넬 했었지만 가격대 그런 다른 데 협찬했었던 데보다 조금 비싼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퀄리티가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확실히 좀 좋은 퀄리티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다 신경을 써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믿고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이스게임 TV를 계속 도와주는 프로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당군 형이 계속해서 카드를 또 뽑을 수 있잖아요. 역시.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제가 중요한 건 또 후기를 많이 남겨 주셔야. 네, 후기 많이 남겨 주시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예. 후기 많이 하시면 자, 당군에게 한번 예. 선물 한번 카드 선물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바타 어떤 분 모셨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환사명의 강민의 요정. 프로 시청자시고. 예. 제가 잠깐 아까 그 본명을 들었는데 페이스북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많이. 그 직관 가서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시는 분이시죠? 네. 아, 저랑도 페이북 친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관 가서 사진을 되게 잘 찍으세요. 사진기 되게 비싼 거 갖고 계세요? 바디만 하고. 네. 네. 렌즈는 빌려서 쓰고 있어요. 아, 직관 갈 때 렌즈 좀 좋은 걸로 빌려서? 네. 아, 렌즈 아직 좋은 것까지는 구입을 못 했고. 렌즈가 더 비싸니까 카메라 좋은 거는. 저는 사진 되게 잘 찍으시더라고요. 예. 사진 어디 배우신 건 아니고? 네, 배운 건 아니고. 독학으로. 네. 혹시 본명을 밝혀도 되나요?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친추하면 거기서 사진 되게 잘 찍었을 때 되게 많거든요, 이번 페북에. 프로게이머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 한번 밝히셔도 된다 그러면 예, 회복 친추 얘기하겠고 자 본인의 주 포지션이 어딘가요?
서포터요. 서포. 네. 어. 서포시고 지금 티어가 실버 1이요. 실버 1. 어. 저번 시즌은 얼마였어요? 골드 3티어까지 왔었어요. 저보다 잘했네요. 그래도 뭐 시작하기 전에 뭐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예. 네. 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강민의 요정입니다. 평소 성격이 이렇게 다소 나이가 사람인가? 어떻게 되시죠? 이게? 나이. 스물둘이요. 스물둘이요. 좋은 나이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어 지금 듀오를 같이 지금 신청 듀오를 지금 랭크 돌려셨잖아요. 네. 4픽인가요? 듀오가 5픽이에요? 본인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분 오늘 승급전이세요. 아 어디에서 어디로 승급전이에요? 실버에서 골드로요. 아 둘이 같은 동네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 뭐 부캐거나 이런 건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캐 잘못 돌렸다가 예. 저희까지 난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전 방송이 네. 단군의 옵사이드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문제 있으면 진짜 오늘 하루 괴로워지거든요. 예.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에스퍼란자와 같은 팀링으로 어디 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포터로 출전. 아, 서포터. 그 한 판만 거기 실버 리그인가요? 브론즈 리그인가요? 브론즈 리그요. 브론증 리그. 브론즈 리그에 한 판만. 새벽이 밝았어. 할 만 하던가요, 같이? 뭐 제가 잘 못 해 줘서. 레오나. 레오나가 좋은 서포시죠? 그렇죠. 예, 레오나가 어쨌든 간에 대회에서 계속 나오면서 어이고. 이분 소환사 좀 보니까 이거. 뭐 하다 온 거야, 저거? 저번 뭐 하다 오셨나? 승급전이신데? 네, 뭐 하다 왔길래. 저거, 저게 뭐죠? 사실 몰라서 바뀐 거를. 총명 부활 아니에요? 총명 부활인가요? 아, 부활이 저렇게 바뀌었나요? 처음 봐가지고. 천이 예. 아닌가? 아, 스펠이 바뀌고 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뭐 하다 오셨길래. 네. 오늘 제가 쓰던 예, 스펠이 아니어가지고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천년 많이 썼었는데. 예. 천년이 아예 안 쓰이네. 예, 너무 옛날이어서. 요새는 이제 장신구로 이제 좀 많이 쓰이고 있죠, 슬슬. 네. 어쨌건 레오나 대 스레쉬 그대로 나오게 됐네요. 정글 케일. 정글 케일. 정글 케일 갱이 죽어도 없다는 정글 케일이네요. 오. 스택이 이제는 성광이 30까지 늘어나가지고 네. 예, 갱킹력이 더더욱 떨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NLB 결승전에 CJ의 코코 선수가 미드 케일 들고 나와가지고 루난까지 들고 그렇죠. 빠따를 그냥 이루면서 오잉 빠따로 그냥 네. 네. 엄청난 또 강역규라죠. 네. 바로 보여줬었는데 케이트는 좀 어렵더라고요. 센 거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저도 솔랭하다 케일 해봤는데 1승 4패했나? 아. 1승도 어거지르기고 막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공격력은 센데 예. 몸이 너무 약해서. 예, 몸도 약하고 그 전에 게임이 터져요 너무. 아 그런 예. 것도. 약간 적극적인 갱킹보다 약간 커버 위주 갱킹을 가야 되다 보니까 케일이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 아 에스퍼란자랑 같이 게임 자주 하세요? 예, 네. 그 팀명 많이 하더라고요. 아. 에스퍼란자가 버스 탄다는 그 서포터. 에스퍼란자랑 같이 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사실 좀. 아 그렇죠. 거기 티어가 어떻게 되죠? 그 팀원들이 에스퍼란자 빼고? 다 잘하세요. 아마. 잘하는 게 어디죠? 잘해서 팀랭 브론즈 알겠습니다. 미드 분이 다이아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 다이아 미드가 다이아 껴서 네. 팀. 탑 원딜은 어디죠 그러면은? 탑 원딜 아마 실버 골드 그쯤으로. 근데 팀링은 브론즈. 네. 다이아 한 명으로는 다이아 한 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아 다이아 한 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예, 다이아를 브론즈로 데려가서도 이게 그 네 명이 아무리 잘해봐야 한 명 구멍이 더 크다라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조나스트롱도 팀랭 브론즈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나도 팀랭 전 시즌 1위 팀인데 나름 다이한테 안 되는 예. 거거든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예,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약간은 좀 약간 보는 거 위주로 한번 어떤 예, 식으로 보도록 갈지. 해볼게요. 일단은 루비 수정부터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격적인 템이죠. 루비 수정으로 가는 게 좀 더 이제 어쨌든 돈 효율 자체는 굉장히 좋죠 사실은. 예, 산악 방벽도 괜찮긴 하지만은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산악 방벽 혹시 왜 안 쓰시죠 혹시? 아 처음에는 그냥 루비 수정 갔다가 다시 오면은 환영합니다. 그때 사요. 네. 아 시야석부터 올리려고 루비석 사는 건 아니고. 진영을
그냥 그 라인전을 어떻게 하죠? 초반에 좀 더 세게 가기 위해서. 네. 그러려면 그냥 산악고인 가세요. 아. 그게 더 예, 아니면 시야석을 예. 먼저 가는 게 낫죠. 시야석은 루이스전 그냥 루이스전 빨리 가서 돈 효율을 높이거나 예 그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원딜 입장에서는 예. 시야석 먼저 가서 아, 루비스형 먼저 간 다음에 시야석 사주는 서포트 좋죠. 네. 일단 시야가 네. 어우 케일이 심지어 레전더리 스킨까지 좀 비싸 너무 비싸더라고요 레전더리 확실히 전 아마 있을걸요 못하겠어 너무 오, 처음에 저 더 찍으면은 이래도 먼저 못 찍는데 네, 레전더리 스킨이 처음에 덫을 찍었네 네 덫을 찍었 이러면 사실 미드는 좋긴 한데 예. 아 미드도 별로 도움 안 돼요 사실 너 그렇게까지 그 저거 되게 징역 쓰이거든요 예. 어허 예 일단은 케이틀린의 최대 단점이 푸시력을 포기한 이 덫 지금 주하시는 분이 어디 가신 거죠? 네? 주하시는 분이 어디죠 지금? 지금 실버 케이틀린인가요? 네, 케이틀린이에요. 아, 네, 예. 케이틀린. 진짜 실버인 거로 판명이 났고 일단은. 네. 그럼 다른 라인에도 본인 라인이 괴로워져가지고 예. 푸시를 못하니까. 안 그래도 레오나여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라인. 아직까지 스킬 안 찍고 예. 이런 것도 빼고, 좋아요. 빼고, 아, 예. 찍었네요. 어, 일단 예. 지금 그러면 처음에 찍고 하시는 거. 오 예. 딜러를 쳐야 돼. 딜러. 캐 말고. 뱅. 그렇지. 상황 좋고요. 탈진 한번 걸어줘도. 예. 지금 이것도 예 큐를 찍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집에 가라 그러세요. 예, 그냥 집에 갔다 오라 그러세요. 예. 아 지금 집가기. 아니야. 케이틀린아 아니야. 골드 가기 쉽지 않겠는데요. 예. 저 계속 지금 리셋되고 있고 체력. 예. 그러니까 저 잡는 게 아니라 흡혈한다고 하는 건데 아 흡혈 예, 그냥 집에 빨리 갔다 오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 어쨌든 뭐 흡혈 좀 했네요 예. 아 리셋하면서 흡혈 도란 도란으로 흡혈 예 아니 이거는 예,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예. 예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예 이래면 상대방이 무조건 먼저 찍어가지고 풀피로 채우는 게 무조건 좋아요 저거는 이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는 못 가죠 네. 망했죠 예. 아 골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베인한테 라인전을 예, 시작하자마자 그냥 예 아 이 부분이 원딜의 주포지션이 아닌 것 같네요. 맞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엄마 바다 코끼리. 잠깐만 봐야 되겠다. 엄마의 바다면은 뭐 옛날에 고소영이 너무 옛날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케이틀린님이 아 그러네 원딜러가 아니네. 예, 정글, 룰루, 티모, 예, 요런 거 하시네요. 네. 갱플랭크.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천천히 CS 먹도록 하죠. 일단은, 케이틀린이 체력이 좀 찰 때까지, 정글러가 올 때까지는 이건 싸움이 사실상 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 정도 티어가 주포지션하고 아닌 거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제가 진짜 브론즈 실버 때, 판테온 가, 오! 오우 좋았다. 야 살신성 미니언 보소. 네 저거를 보고 피한 건 아닐 텐데 어쨌든에 예, 선운이 도왔네요. 자 일단은 운이 잘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쓰레시가 예. 방향이 되게 좋았는데 아 근데 리산드는 미드가 이거도 완전 파괴당하는데 또. 예, 굉장히 좀 어렵네요 게임이 시작부터. 거기다가 탑도 예 카사딘데 신디드여가지고 예 신디드가 카사딘 잡을 수가 없죠. 할 게 없을 텐데 6렙 되면 예. 더더군다나 할 게 없을 거고. 게임이 케일은 개골 생각을 안 하고 개골 생각 없죠. 아예 없어. 예, 아 사실 안 오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은 지금 케일 예. 와봐야. 예. 상대 정글이 누구였었죠? 상대 정글 샤코였죠. 예, 이건 또 더더욱 나갈 수가 없어요. 레오나도 이거 물리면 한 방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살리면서 노. 지금 샤코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글이 탑을 갔잖아요. 그럼 바텀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유리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불리하니까는 레벨이나 그런 게 카사딘을 못 잡았어 결국에 못 잡았네요. 예, CS 예, 예, 완전히 사리고 계셔야 돼 완전히 그냥 미니언 뒤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예, 미니언 뒤에서 예. 예, 쓰레쉬한테 안 걸리게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일단 하라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잘 따라하고 있네요.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할 게 지금 사리면 돼요. 예, 잘하고 있어요.
케이틀린님이 저거를 빨피시스를 먹으려고 투방 썼을까요? 아니면은 투방피시스 먹으려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또 저게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렌즈 선 렌즈를 들고 왔네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바텀이 노아드라는 거거든요. 바텀 노아드라고 한번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바텀 노아드라고 한번 채팅 쳐주실래요? 예. 바텀 노아드 해보세요. 어이 뭐야! 어 쓰레쉬가 매서운데 이거. 그 몸으로 예. 쓰레쉬가 다른 방향으로 쐈는데 날 당겨줘! 도구를 나를 당겨줘! 예. 어, 쓰레쉬가 어쨌든 각이 좋아 지금. 좋았어요. 멋진 장면. 예. 이제 미드도 궁셔틀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챔피언이고. 어, 예, 야 이것도 방금 전에 또 쓰레쉬가 이게 케이틀린이보다가 예. 쏘는 거는 레오나를 쏴요. 예. 자 갱홍을 약간 베인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베인 쪽으로. 자 지금 물어도. 아이고. 예 쓰레쉬 그럼 쓰레쉬 오케이 쓰레쉬. W. 자 탈진 오케이. 자 그리고 쓰레쉬 잡으세요. 쓰레쉬 잡으세요. 쓰레쉬 그리고 오케이 쓰레쉬 잡으세요. 쓰레쉬 오케이 스토 여기까지. 아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어 당황하지 않고 괜찮게 그래도 다행히. 같이 밀어주고 집에 가세요. 같이 밀어주고. 같이 W 키고 예, 그리고 갱 호응할 때는 W 항상 키시는 거 아시죠? 네. 예. 네, 잘 먹었어요. 예, 네. 잘 먹었어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 아무나 먹으면 돼. 놓치는 거보다 낫지. 밀어주세요. 2로. 2. 예, 오케이. 어, 그러면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한테 전화가 없어요. 괜찮아, 듀오잖아. 예. 좀 먹으면 어때? 괜찮아요, 예. 아, 그렇대요. 아이고, 미드 다 터진다. 예. 맞아요, 암란자 팀 맞습니다. 예. 자, 시야석의 산악광벽템으로 그러면은 시야석부터 가고 예, 산악광벽 오케이. 가고 그리고 핑크하드. 아, 신발 하나 가져가. 신발에서는 예. 신발 사실 있네요. 오케이, 가져 그대로. 자, 이러면은 케일과 바텀이 캐리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선택이 없어요, 선택 사항이. 자 케이틀린 템이 도랑칼 두 개 있다가 신발이고 상대는 이제 물 어 빌저 대적검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먼저 잘 물면은 상대방이 힐도 썼는데 우리 케이틀이 힐이 안 썼죠 아마? 네 안 썼어요. 예. 자 봤던 상대방 와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하세요. 상대방 찍어서 올 때 자기 보지 마시고 상대방을 찍어서 항상 상대방 클릭 베인이랑 쓰레쉬 클릭. 예 와드 없지 그리고 쓰레쉬 다시 한번 클릭. 그 와드 두 개 있죠. 네. 저 와드 숫자를 잘 보세요. 항상 와드가 언제 없어지지. 지금은 라인이 밀려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싸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저런 거다. 예, 한 대 툭툭. 어, 오케이 다니고. 자, 싸울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편 정글러가 올 때만 딱 싸우시면 돼요. 아니면 상대 정글이 위에 있거나. 네. 그래도 차분하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한 대 툭? 예, 한 대 툭. 오케이 먹어도 아, 돼요. 먹고. 오케이 먹어도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상대방 쓰레쉬가 와드가 사라진 거 확인하고 일단은 거리에 와드. 야 거기는 박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 박. 자 쓰레쉬 와드 확인해 보세요. 박았나 안 박았나. 하나 없어졌죠. 예. 삼거리 쪽에 박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면 12분 45초에 상대 와드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거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말을 한 거니까는 이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어려운데요. 예. 샤코가 너무 오랫동안 안 보여요. 근데 계속해서. 자 이제 밀고 있을 때 되게 자 탑에 보였다 싸움 걸 준비를 하시고 일단은 걸 준비만 오케이 6이라서 빼고 잠깐만 아직 자 무세요 자 무세요 그치 베인 물어 아 룰루 가서 백 전멸 아이고 아쉽다 아쉽다 와 룰루 대박인데요 그러게요 야 대박인데 어 이건 제 잘못이에요 예 룰루가 로밍이 탑을 간 게 아니고 저기를 뭐죠 괜찮아 잡았어요 예 어쨌건 예 주변 묶고 오케이 굿샷 자 케일이 와서 잡아주면은 아이고 아쉽다 어 피했어 괜찮아요 이거는 예 왜냐면은 우리 편이 무조건 빨리 오기 때문에 간 거긴 한데 자 그 다음 템 예 산악광벽 업그레이드 하시고 나이스 돈이 얼마더라? 예 됐죠 예 가시면 돼요 오케이 굿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편이 이거는 다행히 빨리 와줬지만은 사실 제가 약간 실수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 구간 때에서 팀원들이 안 따라와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적적으로 정글과 미드가 싸움이 일어난 거 보자마자 다 달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논리냐면은 카사딘이랑 샤코가 위에 있으니까는 우리는 네 명이 아래 있고 상대는 세 명이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합류하면은 이긴다라는 어떤 그런 거였었는데 진짜로 다른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네요 저는.
지금 신지드가 파밍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상대가 안 되죠. 오차이가 반깍 갔어. 페인트를 반깍 꼈어. 어이구, 그냥 훅 하니까. 어이구, 좋아요, 좋아요. 바텀 캐리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자, 미니언 뒤에 항상 계세요, 미니언 뒤에. 상대방 룰루가 안 보이거든. 미드, 저거 룰루인가? 룰루네, 예. 지금 미드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바텀이 더 이상 밀면 안 되고. 자, 지금 백. 싸우지 말고 뒤로, 뒤로, 뒤로. 완전히 뒤로. 백핀 찍으세요, 백핀 찍으세요. 용 쪽에 와딩 붙어야 돼요. 용 와딩이랑 미드 오른쪽에 와딩이 없잖아요. 용, 용에 와딩하고 오세요, 일단. 용 빠르게 와딩. 예. 용, 용, 보이게. 이렇게 거기 하나, 와딩 하나, 그리고 바로 빼고, 완전히 빼고, 완전히. 왼쪽으로 빼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룰루가 올 수 있거든요. 거기 와딩 하나, 오케이. 60초 와야 돼, 거기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자, 그리고 땡겨지고 있잖아요. 나 자, 봐봐. 룰루가 지금 미드 로밍 오고 있었잖아, 바텀으로. 되게 위험했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드가 이기는 팀이 왜 쉽냐. 미드가 이기면 정글러가 상대방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방금처럼 먼저 로밍 올 수 있고 밀어놓고. 그러면 바텀이랑 탑이 설령 이기고 있어도 상대 미드가 먼저 올까봐 겁나서 못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냅두세요. 예. 자, 또 미드가 사라졌죠. 잠깐 기다려야 돼 이거는. 뭐해 뭐해. 오우, 좋아요. 미니언가 많아서 좋은데, 예. 걸렸으면은 되게 소리 같이 많이 밀어주시고. 예, 큰 거 드시면 아시죠? 하나는 남겨놓으세요. 대포 미니언 먹을 때 먹게. 자, 대기 대기. 자, 샤코 쪽, 샤코 쪽 보세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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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아, 용 쪽, 용 쪽. 자기 화면 보지 말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다가 와서 박으세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예, 거기서 평 넘어서 박으세요. 예. 아, 여기서. 예, 거기 딱 붙여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굿샷. 그럼 상대 핑하가 잘못 박혀가지고. 자, 거기 피해주고. 예. 들어오지 못하겠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좀 버텨야 돼요. 룰루도 사라졌고 샤코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지금. 케일이랑 바텀이 캐리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 자, 저거 드세요. 큰 거 드세요, 드세요. 오케이. 큰 거는 무조건 먹는 거예요. 자, 위에 위에 샤코 쪽 다시 와딩. 샤코 쪽 다시 와딩. 샤코 쪽 다시 와딩하세요. 와딩하세요. 용, 와딩하세요. 용. 어디요? 예. 벽 넘어서 용. 예, 용 쪽에. 아. 와딩. 용 쪽에. 오케이, 오케이. 굿샷. 저거 보이네요. 예, 봤네요. 예, 예. 샤코가 저기 한번 보이는 거 자체가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미드랑 탑은 샤코가. 예. 또 지우로 오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조도 돼요. 이제 조도.